고아. 이곳은 일명 만물연구소.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일본의 방송인 파쿵과 자매사인 일본의 후쿠이 TV, 중국의 항주 방송, 그리고 한국의 춘천 MBC 아나운서가 뭉쳤습니다. 자, 연구원 쇼군, 오리가이시다토비키리쿠사이타베모노,持ってきてくれたかな? 日本から持ってきたのは 草屋です。アジやトビウオなどの魚を草屋液という汁に漬け込んで干した食べ物なんです。どうぞ。おお。这个是来自中国的臭豆腐，也是由一种特殊的汁水把豆腐腌制做成的。 한국에서 가져온 건 홍어회입니다. 홍어를 항아리에 밀폐를 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야! 本当に皆さん素晴らしい臭いものを持ってきてくださってありがたいです。この3つの食べ物は臭いだけではなく共通点はもう一つある。それが発酵していること。ということで今回の研究テーマズバリ発酵だ。 발효란 균들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발효 현상에 주목해왔고 이를 이용해 수많은 발효식품을 만들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와인, 요구르트, 김치, 낫또, 술, 빵, 햄, 된장, 두반장 그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현재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발효식품. 그러나 변덕스러운 균들은 늘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균과 끊임없이 지혜겨루기를 해왔습니다. 발효식품은 究極の 자연 식품입니다. 微生物のやる仕事っていうのはもうものすごい知恵を使っても学問を使っても同じものは絶対できない。そらがない彼らは緻密で複雑なことをやってくれてる。人間はなぜ？ 어떻게 발효 현상을 발견하고 식품에 이용해 왔는지, 어떤 지혜와 노력으로 균을 조절해 왔는지.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 발효 음식을 통해 그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では、それぞれの国の発酵食品を見ていきたいんですけど、その前に、実は発酵というのは食品だけではなく、自然界でも普通に見える現象なんだ。発酵というのは菌が酵素を使って肉とか野菜からエネルギーを取り出す。これだけのプロセスなんだけど、これが菌が生きていく上で欠かせないもの。我々にとっての高級ミネラルもの。さて、この発酵によってどういう利点が起きるのか、 それについては発酵の第一人者に聞いてきた。どうぞ。発酵食品というのは腐らないんですよ。牛乳なんて外置いたらすぐに腐るね、夏なんて。とか乳酸菌入れて発酵させたらヨーグルトになってしまう。なかなか腐りにくくなる。冷蔵庫がなかった時代っていうものは結局美味しく保存するっていうのは発酵が一番いいわけですね。やっぱりね、発酵食品というのは独特の匂いがあるね、旨味も。で、これを人間が知ってしまうともう捨てきれない。 もう発酵の魔術にかかったようなもんでね、もうずっと忘れなくて食べてしまう。食べてたらとても体にもいいんだということをそのうち分かってくるってことになってきて、やっぱり発酵し我々の手から離すことはできないってことになったんでしょうね。でも所長、私たちが持ってきた食べ物ってとっても臭いですよね。これは腐っているとは違うんですか？発酵と腐敗、腐ることはまあ現象として 微生物が食べ物を変化させるということは似てる、間違いない。でも現象は似てるとしても発酵と腐敗は大きく違いますね、王さん。没错，我以中国的臭豆腐为例，找出了他们的不同点。不同点。中国 절강성 항주에 가면 송나라 시대를 그대로 재현한 하방거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가게들이 줄지어 있어 늘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항주의 명소인데요. 이 거리를 걷다 보면 이상한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합니다. 냄새의 정체는 바로 취두부. 썩은 듯한 악취가 특징인 중국의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항주시에서 가장 큰 두부 제조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무려 200종류의 두부가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그 중엔 취두부도 있습니다. 취두부를 절이는 작업장은 냄새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액체가 바로 취두부를 만드는 절임액입니다. 과연 냄새 못지않은 비주얼. 이곳에서 하루에만 무려 5톤의 취두부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根据这个要根据我们这个温度来判定的。你像现在这个天气，我们低于25度以下，我们现在是泡12个小时的。如果温度高于25度以上呢，我们还要根据这个温度的一个情况具体的把时间稍微要给它缩短一点。在这个里面工作会不会很臭啊？臭的话，这样的，臭。你刚开始来的话，进入到这个里面你是闻到臭了，但是你待一段时间习惯之后，你就闻不到臭了。臭豆腐是这样的，就是它主要是通过因为含有高蛋白。 メジンスナイフンゲ蛋白質、生蛋白質、产生一种特殊的物质，就是我们叫生胺。那么生胺就是一种臭豆腐所特有的一种风味物质。もちろん中国だけではなく、日本や韓国の臭いものも人間のためになってるんだ。例えば臭や香りからわかんないけど、普通の干物に比べて塩分が控えめ。さらにビタミンが豊富で肝臓の働きを助けるナイアシン。 も多く含まれているから、王さん、酒飲む前に2日酔い予防にもなるから臭いを食べてください。ホーフェも匂いから全く分かんないけど、カルシウムの吸収を助けるビタミン D が豊富に入ってるんですよね。で、代謝を助けるリンも多く含まれているから、デトックス効果とか美容効果も抜群。ホンオイルを飲むと、저처럼 이렇게 빛나는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さあ、場所は移りました。なぜここに移ったかと言いますと、僕らが今日ロケやってるのは実際に現役の実験室なんです。ここではいろんな化学物質を扱って、もう徹底した換気システムがついてるから、我々が今日今からいただくものが危険物質というふうに捉えられて、この中でしか食べる許可をもらえなかった。匂いがそのままロビーとか。 事務所の方に移ったらもう業務妨害だというそういう判断のもとで今日やってます。ということで研究員の皆さんも覚悟の方よろしいですか。 Are you ready? OK。よし。これは王さんご紹介の臭豆腐。これ中国でこのまま食べるものなんですか？ 臭豆腐在中国有很多种吃法，我们也会喜欢蒸着吃，但是最受欢迎的就是油炸着吃，再配一些 sauce， 配一些酱料。所以现在拿到的这个是最受中国人欢迎的臭豆腐的吃法。これ結構硬いね。中国語でいただきますと何て言うんですか？开动。开动。开动。开动。嗯。嗯。 なるべくこう息を吐きながら食べると平気だね。私意外といけるかもしれないです。おお、大人。癖になりますこれ。匂いはもうツーンってするんですけど、食感は外サクッとしてて中はふわっとしててなんか日本の私は厚揚げみたいって思って意外といけます。ああ。よかったね二人の。
이토고스테. 추왕지구 초도부 特别适合去和爱人接吻. 나르호도네. 아, 그걸 고 코이다메시 みたいな 뭐. 자, 続いては 일본 대표 草屋. 마, これが 原型というか 草屋というのはね 焼いて食べるとか 僕は 瓶詰めで ちょっとずつ食べながらお酒をいただくのが結構好きです. 쿠사야란 갈고등어나 날치를 절임액에 담갔다가 말려서 만드는 일본 이즈제도의 특산물입니다. 신선한 생선을 손질해 쿠사야액이라는 액체에 절이는데요. 소금물과 생선으로 만드는 이 절임액에는 유산균과 락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독특한 냄새와 감칠맛이 납니다. 今日はちょっと工夫した新しい姿の草屋。こちら草屋チーズ。ほらほら、いい香りでしょ。チーズっていうのも元々発酵食品だから、この発酵食品の夢のコラボレーション、これ間違いないと思うよ。召し上がってみてください。どうぞ。うまい。全然うまい。 스모크 치즈라고 하네요. 안나칸지. 와인 없나요, 와인? 와인이 없다네. 와인. 이거 좀네. 開催国としてずるい手を使ってきました。それでは臭いものの横綱本オフェ登場ですか? 와, 喜んでる 人가 이르. 민나 박수. 그래 고급 요리でしょ? 아, 고급 요리죠. 이거 쉽게 먹을 수 없고 일단 정말 아는 사람들만 주문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만 몰래 소문 안 내고 먹는 엄청 귀한 음식이에요. 홍어회는 전라도 지역에서 만드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입니다. 홍어를 지푸라기나 솔잎에 싸서 항아리에 넣고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일주일 정도 발효시키는데요. 냄새가 어찌나 심한지 무려 일본의 쿠사야보다 15배 더 강하다고 합니다. 칭찬인지 험담인지 악취로는 아시아에서 1등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本を食べる時に必ず向こうの人たちは、私も特にそうなんだけど、マッコリって言って、どぶろくですね、向こうの。あれはね、ものすごく酸っぱいんですよ。乳酸菌と酵母で発酵してるから。これがね、本をものすごく合うの。それなぜかったら、本はアンモニアでしょ。ところが、マッコリは乳酸発酵、酸っぱいでしょ、マッコリは。そうするとね、アンモニアを中和してしまうわけ。 그럼 전형적인 한국 입맛인 노지현 아나운서의 시범을 한번 볼까요? 어쨌든 여기 오늘 김치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김치를 이렇게 원하는 정도 해서 듬뿍 올리면 더 맛있겠죠. 이거는 그 잘라가지고 먹으면 맛이 없고 한 입에. 오마이, 온돌이. 막걸리를 같이 페어링을 해줘야 됩니다. 크도 해줘야 돼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크도 이만하게 기나요? 간발이 마셔. 아, 김치가 도리안이 나들. 하나, 둘, 셋. 막걸리를? 막걸리. 어떠세요? 맛있지 않아요? 끊지나요? 알아요. 지금도 끊지가시 때와 날라이 그사이 이거가스를. 特别奇怪的味道直接冲进去，就我的脑袋简直快被冲昏了。僕最初結構美味しかった。キムチの味が大量にして。
で、ずっと息を吐きながら食べてた。やっぱりこれがコツですよ。息を吐きながら食べれるぐらい少量で済ませればいいかもしれないけど、吸わなきゃいけない瞬間、あれはもう死にたくなる。でもこれもね、感謝しなきゃいけない。大変ごちそうさまでしたよね。はい、ごちそうさまでした。ごちそうさまでした。さあ、続いてはこの発酵の奥深さを見てみよう。調査してくれたのは澤橋さん。はい、発酵のメカニズムを夏に福井を代表する発酵食品で調べてきました。どうぞ。ここは福井県の西部、嶺南地方に位置する小浜市。人口およそ3万人の港町です。そして私の隣にありますこちらが若狭湾。日本海側では珍しいリアス式海岸の漁場で豊かな海の幸をもたらしてきました。小浜市はかつて小浜市는옛날부터어식국이라고불렸습니다어식이란천왕의식사라는뜻으로이곳은천년전조정의해산물을공납했던고장이기때문입니다그만큼오바마시의해산물은오래전부터그품질을인정받아왔습니다とりわけよく取れたのがサバ。オバマ市と朝廷のあった京都とを結ぶ街道をサバ街道とも言います。今日は通っても18里、およそ72キロの道のりを、ここを起点に歩いて京都までサバを運んでいたんです。そんな小浜市で私たち해산물의고장오바마시에서찾은발효음식은바로고등어해식호빨리썩는고등어를장기간저장할수있도록19세기만들어진일본후쿠이의대표적인발효음식입니다오바마시에는약200년전부터6대에걸쳐해산물가공식품을만들어온가게가있습니다이가게에서가장인기있는상품은당연해식호입니다市としては60年ぐらい前に作ったように思います。製法的にはもう完全にたくあんと同じですよね。塩漬けしたたくあんを向かいに渡す、それがサバに変わるだけであって、この中にはいへしこが置いてあります。この建物ですか？そうです、そうです。はい、すごい、かなり歴史がまあ、かなり古いんで、太方々かなり傷んでますけど。お邪魔します。失礼します。わ、ぬかの匂いがしますよ。ぬかの匂いします？します。なんか味噌っぽいというか、なんかやっぱり漬けてるものの独特の香りが、わ、すごい。これ何たるぐらいあるんですか？今そうですね。今ここにあるのは70たるぐらいですかね。はい。해시코와およそ1년해시코는장장1년에걸쳐만들어집니다하지만기간에비해만드는방법은의외로간단한데요 2-3주동안소금에절인고등어에골고루쌀겨를묻혀서쌓으면작업끝나머지작업은사람이아닌균의몫입니다인간의捨てられることってほぼもうほとんど半分以下もないですよね。長いスパン1年間で出来上がるとすると、わずか 2-3 ヶ月の工程だけは人間が捨てられるだけであって、であとはここの気温と湿度と菌が作る。シンプルな食べ物だからこそ방법이간단한만큼가게마다저마다의비법이있다는데요이가게의비법은뭘까요これが残してある魚醤なんですけど。サバを塩漬けする。고등어를소금에절이면발효되면서수분과기름이생깁니다이것이바로어장이되는건데요염분이강하지만독특한향과깊은감칠맛이있어조미료로사용된다고합니다
この魚醤、はい、ちょっとだけ一口だけペロッと舐めさせてもらっても大丈夫ですか？大丈夫ですか？私も舐めたくないですけど。本当ですか？やってみますね。いいんですか？はい、じゃあ、はい、ぜひ。うん、しょっぱい。でしょ。もう塩と桜の水分と油の塊ですから。でもなんか舐めてるとだんだんあの魚の脂の甘みが広がりますね。あ、そうですかね。あ、おー、もう上から足していくんですね。そうです。できるだけもうとにかく乾かないように。어장을 고등어 통에 붓는 작업은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항상 촉촉한 채로 발효되어가는 고등어 해시코. 여름이면 해시코 발효실의 온도는 30도를 훌쩍 넘깁니다. 하무다산, 소련이시스는 코로나가 정말 暑いですね. 暑いでしょ? 私もなんですが, 하무다산은 다이브 아삭 가르쳐봤어요. やっぱり一番きついのってこの時期ですか？そうですね。だいたいお盆8月入ってから、あの特に今年一気に気温が上がったでしょ、うん、そういう時が一番きついですね、はい、店に出てくる時にはちょっと一っぷろサウナに行ってくるとそう言って出てきますから。こうやって窓いくつかあるんですけど、これ開かないんですか？はめ殺しです。全く開かないようにされてるんですか？はい、外からの空気ができるだけ入らないように、風が入らないように。へしこ발효에주로작용하는균은유산균과효모입니다. 특히 유산균은 산소가 적고 온도가 3, 40도일 때 가장 활발하게 발효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폐하는 작업과 여름철 무더위가 해시코를 탄생시키는 주 요인이었던 겁니다. この小屋の中に何種類の菌があるんですか？とても目に見えないんで分かりません。そうですよね。じゃあなんで乳酸菌だけがへしこに入るって分かるんですか？そういう科学的なことは数値的なことは全然分かりません。分からないけれどずっと続いてるこの方法が、はい、先代からやってきたことをそのまま私はやってるだけです。はい、では고등어가든나무통안에서는어떤변화가일어나고있을까요？그궁금증을해결하기위해국립후쿠이대학을찾아갔습니다。실제로균이어떻게활동하고있는지눈으로직접확인해보는실험。나무통에넣기전고등어에묻히는쌀겨와이미고등어와함께발효가끝난쌀겨，그리고도중에뚜껑을열수없으니쌀겨를대신해한창발효중인나무통의어장을시력으로준비했습니다。과연각단계별로유산균、효모그리고각종잡균이어느정도씩검출될까요？먼저나무통에넣기전의쌀겨、효모와유산균은물론잡균도모두발견되었습니다。다음은발효가한창일어나고있는나무통의어장。효모나잡균은전혀보이지않고유산균만대량으로증식한것을알수있습니다。마지막으로발효가모두끝난상태의쌀겨。이번엔반대로아까많았던유산균이하나도보이지않고효모만남아있습니다。もともと乳酸菌も酵母もぬかとかそういったものについてるんですね。それが、発酵途中の状態によってまず乳酸菌が増えて、乳酸菌が死滅した後に酵母が住みやすい状態が生まれますので、同じ時期に同じように共同して、発酵していくのではなくて、順番で積み上げながら全体で、このへしこの発酵のために協調している。へしこ大好きな僕にとっては大変勉強になる調査でした。ああやって酵母と乳酸菌が絶妙に絡み合って、あの福井の名産ができるんだなと勉強になりました。でこれも発酵の秘訣というか発酵の醍醐味、これができるからこそ我々にとっていいものが、いっぱい得られて、さらに美味しくいただけるということなんだけど、
所長、質問があります、はい、どうして善玉菌が悪玉菌に勝つんですか。お、池上彰さん風に言いましょうか。いい質問だねそれについては小泉先生に答えてもらいましょう。発酵菌というのはですね、とても強いんです。それからね、悪玉菌がねとても弱いんです。それなぜかというと、まず一つは塩があると、塩、ね、塩分があると腐敗菌病原菌はほとんど来ません。だから発酵するとき塩を加えるでしょ、うん、そうするともう来ない。それから例えば塩を加えなくても、例えば納豆なんていうのは塩を加えなくても腐敗菌は来ないけど、あれは納豆菌が腐敗菌それから病原菌をやっつけてしまう。とても強いんです、発酵菌っていうのはね。それから今一つは酸性っていって pH っていって酸っぱいところね、ここには腐敗菌病原菌はあんまり近づらない。例えば乳酸菌なんてのは自分で酸っぱいものを作るじゃないですか、乳酸を。酢酸菌だってお酢を作るじゃないですか、うん、そういうふうにして悪い菌を寄せつけない。だから発酵食品の特徴の一つに腐敗しにくいっていうでしょ、言ったでしょ、うん、それは発酵菌がもう病原菌腐敗菌を寄せつけない物質を作って、そこの発酵食品の中に置いていってるから。面白いよね、善玉菌が悪玉菌に勝って超おいしいものが、体にいいものが出来上がってる、まあ、本当にすごい。この発酵のプロセス、いろんないい面もあって健康的な安全な食品が出来上がるということで、長く人間に愛され続けてきたかもしれない。일상생활에서흔히볼수있는곰팡이곰팡이균으로만드는식품도많습니다치즈된장술등세계각국에선저마다곰팡이를활용해왔는데요이곰팡이를최대한활용한식품이중국에있다고합니다중국가운다중국항주시에서차로3시간거리에위치한절강성중심의금화지구이지역의이름을공개한것만으로도이번에만날발효음식이뭔지반은알려준셈인데요그만큼이고장을대표하는특산물이기때문입니다와好多啊，这大概有多少个火腿？一万八千只左右。一万八千只。それこそが돼지다리로만드는중국식염장햄금화화퇴화물로나대시라れている。その歴史は해외에서도알아주는식재료입니다。800년의역사가있는전통발효식품금화화퇴는송나라장군이전쟁터에휴대식량으로가져간것이시초라고알려져있습니다왕실에도헌상됐던최고급식재료로화퇴란고기를잘랐을때단면이불처럼불다라는뜻을지니고있습니다금화화퇴를제조하고있는오래된공장이공장은160년째전통깊은금화화퇴를만들고있습니다항주에있는직영점매장에는이맛을찾아오는사람들로항상발디딜틈이없습니다因为我们这个火腿比较正宗嘛所以说我们经常过来来买一点吃吃对它那个味道就你在蒸的时候就闻到一阵阵的香味所以说吃起来就很香的那种火腿有特有的你判断它的好坏特有的香味那你在竹签用竹签签下去以后你就知道这个这只火腿这个好与坏签啊这竹签这啊这个火腿特有的香味、哦、好香啊嗯特有的香味我都有点想吃这一根竹签了金华这个地方的猪啊用的是两用的猪的品种不一样猪肉它这个猪肉的鸡纤维含量比较高所以它这个火腿做出来的风味非常特别금화화퇴를만들때는이지역의원산지인양우돈이라는돼지의뒷다리고기를사용합니다양우돈은머리와꼬리가검고몸통이흰것이특징인데요육질을좋게하기위해말린찻잎이나유산균으로발효한채소를먹여서키웁니다那这个形状是不一样的这个是
猪叶型的，猪叶型的，因为我们腌制火腿的猪的肥膘最好是厚，这个肥膘厚一点，厚一点。那它是一般是两只膘，两只膘。味噌やチーズなど。된장이나치즈처럼곰팡이로만드는발효식품은다른나라에도많이있는데요하지만금화화폐는다른식품들에비해압도적으로많은종류의곰팡이가작용한다는특징이있습니다이것이강한향과맛의비결입니다그럼금화화폐의비밀을찾아볼까요금화화폐의비밀이숨겨져있는보물창고바로거대한냉장고입니다이안에는양호돈의뒷다리가산더미처럼쌓여있는데요자세히보면고기의표면이소금으로덮여있는것을볼수있습니다이게바로곰팡이가잘피게하는특급노하우입니다那放盐是在所有制作火腿工序中非常重要的一个步骤吗？那是的，很重要的。如果盐放不到位，盐吃不到位。那么盐它里面叫腐烂变质的，那有诀窍的，它是盐要撒的均匀，部位要撒到位，就比如说有些重点的骨头啊，什么铅头上，它的盐呢要稍微重量要多一点，那肉质上面盐呢要放少一点，对对。고기에서빠져나오는수분량에맞춰소금의양을조절하면서이틀에한번씩소금을덧발라주는작업이런식으로11번반복합니다약한달정도이렇게소금을묻혀가면서곰팡이가발육하기쉬운환경을만들어주는겁니다소금에절려진고기는이후일주일간햇빛에서건조시킵니다분지인금화지구는금화화퇴를건조하기에최적의조건을지닌곳입니다겨울철평균기온이10도전후로낮고강수량도적어습도가낮기때문입니다야외건조가끝나면이번엔발효창고로옮기는데요바로이장소에서금화화퇴의맛이결정된다고합니다那一般要到什么时候才可以去打钱？大概多长时间？发酵六个月以后。六个月？现在这个腿发酵多久了？这个腿我们现在也一般也是一年以上了，是12个月以上。那我们全自然发酵，因为我们放在那个发酵房就是自然的，没有人工去控制温度的。발효창고도처에는수많은곰팡이균들이공기중을떠다니고있습니다그리고이장소에기본적으로존재하는토착균들중금화화퇴를발효시키는곰팡이도포함되어있기때문에고기가맛있게발효될수있는겁니다신비의발효식품금화화퇴는이렇듯오래전부터중국인들이곰팡이와의대화를통해이뤄낸결실입니다日本でもこの金華ハムはよく親しまれているものなんだけど、カビで作られているってことは多分ほとんどの方は知らないと思うんです。でも実は日本の食品の中でも発酵食品の中でも作り方がそっくりのものがあるんです。それがこちら。じゃん。もちろんご覧になっている皆さんは分かると思うんですが、ノーさん、オーさん、分かります？分かります。なんだか。저모르겠는데맛있는냄새나는데有一种咸鱼的味道。에에남의다맛있는맛나는데요什么味道？맛있어맛있어맛있어맛있어에얼씬이로네맞으면멍들것같아看起来好像很硬的样子，感觉。像那个像砍刀，可以去切那个金华火腿了。そうなんだ。硬いのが特徴。もちろん佐橋さんは分かるよね。もちろん分かります。鰹節ですよね。はい、これ。魚なの。これを削って煮るとめちゃくちゃ美味しい出汁が取れる。実はあの金華ハムと同じように作るんです。一回鰹を煮て、そしてその後はカビをつけて発酵させる。
世界一硬い食品とも言われている鰹節なんだけど、なんでこんなに硬いのかと言いますと、カビの力です。金華ハムと同じカビが全部水分を取り出すからだ。カビの力はすごい、舐められない。さっきこの鰹節舐めてたけどね。長きにわたって愛されてきた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발효 식품그중엔민족의소울푸드로서삶의애환이스며든음식도있습니다이번엔한국의전통발효식품을만나보겠습니다여러분은대한민국을대표하는발효식품하면뭐가생각나시나요그렇습니다바로김치죠이김치가건강에미치는효능에대해서는전세계적으로도주목하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네어서오세요안녕하세요、네、아음식사맛있게하고계시네요네짱이래요짱짱짱뿐먹고몸에보약아몸에보약그쵸여자하고같죠네남자와여자는떨어질수없잖아、네、남자와우리하고김치는떨어질수없잖아그리고또이제발효숙성하는과정에서미생물들이김치속에있는당분을에너지원으로활용하기때문에그칼로리를낮추게돼서다이어트식품으로서의기능도하고요유수기산을많이그생성하기때문에부패균의억제를하고병원성세균들을성장을억제하는그런기능을하기때문에김치가요즘이제장수식품뭐이렇게도많이알려지고건강식품으로기능을하고있습니다2006년에는미국의건강전문지헬스가세계5대건강식품으로서그리스의요구르트스페인의올리브오일등과함께소개하게됐습니다김치에대해알아보기위해찾아온곳은강원도평창지난2018년동계올림픽이개최되었던곳인데요평창의어느산속에김치명인이있다고합니다아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어서오세요이렇게예쁜한복까지사입으시고이분이김치명인박광희씨박광희씨의김치맛은해외에도소문이자자해서일본의백화점으로수출될뿐만아니라직접바다건너김장을배우러찾아올정도라고합니다원래제대로된김치는그냥먹어봐요맛있죠진짜아그맛이진짜깔끔해요 、네、 김치의맛을결정하는건바로김장양념한국의전통적인발효조미료라고할수있는데요지역마다조금씩차이는있지만대체적으로채소와해산물로만든젓갈이들어갑니다박광희씨의경우먼저다시마양파표고버섯멸치등의재료를넣고육수를우려냅니다물이끓기직전에불을껐다가다시켜는과정을네번반복하며정성껏우리면김장양념을만들베이스완성그렇게뽑은육수에새우젓다진마늘등10여가지의재료를믹서로곱게다져넣고이틀간발효시킵니다여기서가장중요한재료는고춧가루입니다이렇게태양에말려요、네、이렇게하면이고추의당도가굉장히좋아요발효된양념을소금에절인배추에꼼꼼히바르고2주동안발효시키면비로소김치가됩니다이때중요한건공기가들어가지않도록용기를완벽하게밀봉해야한다는점입니다국물을타고이국물이유산균덩어리잖아요국물을타고김치가숙성이되는거예요그래서이틈이있으면、네、이렇게공기하고접하면、네、이거다허옇게곪아지겨요오그렇구나 、네、 이게미생물은말은못하지만살아있는생명체이기때문에특별히1년된묵은지를맛보여주겠다는박광희씨오랫동안푹발효가돼서보기만해도군침이넘어갈정도입니다먹는것도
아, 이건 아까 그거랑 또 더 색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피 있고 그 뭔가 영양가가 정말 꽉꽉 찬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죠? 아, 이거 밥이랑 먹어야 되는데. 이거 김치는 그냥 내가 보통 말할 땐 문화? 아, 이렇게 말하는데 나한테 김치는 생명줄이죠. 나는 왜요? 김치가 없으면 못 살아.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 먹어요. 너 노상 김치 메이지니 食べさせて もらってましたね. 맛있었다. 아, 진짜 맛있었고 이게 다 한 조각만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고 아, 여기서 내가 밥을 얻어먹고 갈까라고 고민을 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김치 맛을 개성 있게 만드는 재료는 바로 젓갈입니다. 해산물을 날것째로 발효시켜 미생물이 풍부한 젓갈은 김치의 발효를 도와 풍미를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김장에 들어가는 젓갈 외에도 밥반찬으로서 종류가 무궁무진. 한국은 그야말로 젓갈 대국입니다. 미륵적이다나 또思うのは 시종이 자연적으로 作っているってこと. 本当におおらかに作ってるよね. しかも韓国の場合はですね、漬ける魚介類の種類がものすごく多いです. 日本の塩辛って言うと大体イカ、それからカツオの塩とかそんなもんですよね. 向こう塩辛ってのは20種類ぐらいありますからね.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창기 젓갈은 일본의 塩辛와 별로 다르지 않은 일본의 젓갈과 다르지 않은 그런 형태. 젓갈 종류도 고추를 넣음으로써 그 부패가 좀 억제되고 또 발효치 같은 거 나쁜 악취 같은 것도 좀 저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한국의 젓갈 종류가 다양한 것이 고추를 사용하기 고추 마늘 같은 것들을 이런 향신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의 관광수산 시장은 젓갈 골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젓갈을 맛볼 수 있는 식도락 명소입니다. 바지락젓, 명태젓, 새우젓 한마디로 없는 게 없는 젓갈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항구 도시인 만큼 품질도 최상급. 와, 안녕하세요. 아, 여기 지금 명란젓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알은 이제 터져서 입에 들어가면 알알이 입안에서 돌아야 돼. 그래야지 알이 좋은 알이에요. 알이 뭉치면 알은 좋은 알은 알알이 돌아요. 이게 알 하나하나가 입 안에 딱 들어가면 촥 터지면서 70%도 아니고 60%는 100% 염물을 따나요. 역시 물론 김치와 마찬가지로 젓갈 역시 한국인에게는 엄마의 손맛과 같은 필수 반찬. 한국에선 젓갈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공기는 뚝딱입니다. 속초에는 젓갈과 함께 한민족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갯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아바이 마을입니다. 속초 관광수산시장 바로 앞에 있는 이 마을은 드라마 가을 동화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오, 네. 뭐 아바이, 아마이 막 써져 있는데 네. 여기 지금 이 동상을 보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뭔가요? 아, 네, 이 동상은 아바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 인물이죠. 아. 그래서 이 동상을 자세히 보시면 네. 얼굴은 웃어요. 그런데 눈은 슬퍼서 그러니까요. 눈물이 그렁그렁하세요. 왜냐하면 고향을 못 가고 여기에서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고향이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동상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50년 터진 동족 상잔의 비극 한국전쟁. 아바이 마을은 전쟁 중 한반도 북부의 함경도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분단되는 바람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착한 마을입니다. 바다와 호수 사이 모래톱에 허술한 판잣집을 짓고 생활했던 피난민들. 빈손으로 내려와 하루하루 버티는 삶은 가난하고 고단했습니다. 비좁은 골목과 다닥다닥 붙은 집, 낮은 지붕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 시절의 흔적입니다.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좀 철조망인가요? 이게 지금 어떤 형상을 띠고 있는 건가요? 철조망이 맞습니다. 아~ 네, 이 철조망은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네. 그게 휴전선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은 가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속초 아바이 마을에서 함경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 1953년부터 고향의 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다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희 대전에서 왔어요. 대전이요? 네. 한 번 정도는 동해안으로 여행을 와요. 아, 볼 때마다 들려서 한 번씩 먹어요. 이 가게를 대표하는 메뉴 중 하나가 바로 가자미 식혜. 물 가자미를 발효시켜서 만드는 함경도식 젓갈입니다. 맛있는데요? 아니 이게 뼈가 없는 거야? 아니면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요? 진짜 아주 이거는 심심하게 그거 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가자미 식혜라면은 짜고 이런데 이런다는 줄 알지만은 아주 심심한 거 저희 집 거는 아주 맛있습니다. 사장인 박경숙 씨는 가자미 식혜 만드는 방법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가자미 식혜의 첫 단계는 토막낸 물 가자미를 소금에 절이는 것.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거는 이 생선의 가자미에 네. 소금 간을 맛을 맞추는 거. 그렇게 해야만은 그게 맛이 양념을 어지간한 양념 들어가도 맛이지. 네. 안 그러면 짜고 뭐 맛이 없고 너무 싱거워도 맛이 없어.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는 고춧가루, 소금, 좁쌀 등 6가지 재료. 이것을 절묘한 비율로 섞어서 절인 물 가자미에 골고루 버무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2주 정도 발효시키면 식혜가 완성됩니다. 어머니 이렇게 지금 만드시는 거 보니까 예. 손으로 그냥 이렇게 대중 하셔가지고 넣으면서 간을 보시나 봐요. 그럼 대중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 많은 양념이라도 이 여기 고기 양이 요만큼이잖아. 아. 그래 양을 비해가지고 양념을 네. 이렇게 놔주는 아. 거야. 근데 어떤 거를 어떤 비율로 넣으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이 손이. 어머니 손이. 아. 함경도가 고향인 박경숙 씨는 고작 4살 때 전쟁통을 뚫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 이곳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내려와서 고생 많이 했다는 거. 먹을 게 없어서 새끼들 데리고 고생을 많이 하고 소리. 생선 배 아버지는 배 타서 생선 명태 잡고 가재미 잡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저 고생했다는 추억밖에 없지. 내려와서도. 그럼 내려와서 고생 무진장해서 물동이 이구설이 물 여다가서는 먹고 먹으면서 단 한 방에 그거 해가지고 방에 집이나 그 하나 오두막집 해가지고 솥 하나 걸어놓고 불때 가면서 7, 8, 9시 자고서리 그거 해서 살았는데 뭐 그럼. 네. 가난하고 힘든 삶 속에서 실향민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건 고향인 함경도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가자미 식혜는 특별했습니다. 다른 반찬보다 다른 그거보다 특별하게 가자미라는 거는 몇십 년 대대로 가도 잊혀지지 않는 음식이지. 실향민이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소리 부모님들이 만들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자식 대대로 다 잊혀지지 않는 거죠. 또 부모님 생각나고 그 옛날 생각나고 소리 그거지. 시오카라. 그리운 그 맛은 북위 38도 선을 넘어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こうやって本当に臭いものっていう共通点からスタートして発酵食品そして最後はキムチ唐辛子の方に転じてきましたけど我々はこうやって調査を通して自分たちの食文化そして相手の食文化について知識が深まっただけではなく興味関心も少し湧いてき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お三方どうだった？ いろいろ共通点が多いなって思いました。発酵っていうのはその国を超えるものなんだなって思いました。いいね。で、この国際交流で 国家間のその関係が腐らないようにできるかも。王さん、我想用2個詞来形容，一个是智慧，一个是感谢。因为我们是通过这次的拍摄，然后通过现在这么高新的技术，才知道原来发酵食品这么的神奇。但是祖先们在创造这些食物的时候，他们并不知道这些东西全是靠他们的智慧。所以要感谢祖先们用他们的智慧给我们带来这么多这么好吃的美味。 お素晴らしい知恵と感謝毎回の食事をその気持ちでいただきたいよね。さあ能さん。
사실은 저희 한국의 발효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한국이 아무래도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일본의 쿠사야도 먹어보고 중국의 취두부도 먹어보니까 아, 내가 세상에서 경험해야 될 발효식품이 앞으로 훨씬 더 많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미 건강하지만 앞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전 세계에 있는 발효식품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今回は臭いも共通点からスタートして本当に面白い新事実にまあたどり着いたうまく嗅ぎ出したかなと思うんだけど大変有意義な調査だったと思います。お疲れ様でした。お疲れ様でした。それでは発酵食品いただきにちょっと行こう。じゃあ社長がおごるぞ。 인간과 균의 대화로 탄생하는 발효식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신비한 균의 존재를 인지하고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맛과 건강, 문화까지 다방면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온 균은 이제 우리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동반자 아닐까요? 선조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궁극의 자연식품. 발효 음식은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아갈 것입니다.